다행히 여러분 정상이시네요. 아니 그래도 저 장 박사님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. 법석될 거 없어. 따뜻한 물 가져왔습니다. 네, 이거 주세요. 자네 그만 나가봐. 네. 기어이, 미래 그것이 네 앞길을 막는구나. 너 거지 속이고 하필 주혁이를 만나. 속이다니요. 아직 동사장님하고 저하고 관계 아무도 몰라요. 근데 왜 덮어놓고 미래 탓하세요, 아버지? 애들이 이 사실 알고 만난 것도 아니고요. 자네 뭐했나? 아들놈이 미래를 만나고 싶다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돼? 죄송합니다, 회장님. 할아버지 괜찮으신지 보고 올게요.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다 누구 때문에 쓰러지셨는데요? 네? 도둑년회로 할아버님 기암하게 만들어 놓고서 생각하는 척 하기는. 자기야 말이 너무 심하다. 틀린 말 했어? 할아버님 아침까지 기분 날아가셨어. 근데 주혁 씨랑 아가씨 결혼 발표 때문에 충격받고 쓰러지신 거잖아.